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구조분해 분석의 통산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K산출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가는 시점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봤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만약 이제 두 시점 이상에 대한 투입산출표가 이제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두 시점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경제변수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다수의 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분해를 하고, 개별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정 기간에 발생한 그런 경제 변수의 변화가 이제 어떠한 결정 요인에 의해 이제 발생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구조 분해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어떤 두 시점에서 나타난 그런 부문별 요인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오늘 이제 총산출의 구조 분해 분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구조 분해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입 산출표가 두 개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투입산출표가 이제 여기 보시면 IoT 뭐 제로랑 원. 이제 제로는 이제 기준 연도고 이제 원은 비교 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투입산출표가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시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무엇이냐? 똑같이 이제 뭐 투입산출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시트가 달라졌죠. 시트가 달라졌으니까 무엇이다? 국산 거래표다. 국산 거래표의 경우도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두 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DM0랑 DM1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나머지 부분은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로랑 원의 어떤 이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을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도출할 것은 이제 모든 부문에 이제 맨 밑에 행의 모든 부문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기술 구조, 최종 수요, 이제 변화 기여분을 이제 각각 도출을 하고 이것을 합한 총 산출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좌측에 있는 이런 이제 매트릭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기술구조 변화기여분, 최종수조 변화기여분, 그러니까 총산출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 B,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모든 부문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뭐 개별 부문과 모든 부문까지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총산출에 대해서 구조분해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두 시점 사이의 어떤 경제변수의 변화를 이렇게 무엇이다? 총산출의 변화를 이렇게 도출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